안녕하십니까. 아시아태평양 이로물리센터 사무총장 정우성입니다. 올해 과학도서에 선정되신 작가, 번역가, 출판사 모두 축하드립니다. 매년 저희가 과학도서 선정되신 분들과 같이 연말에 조그마한 파티와 같은 자리를 만들었었는데요. 요즘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 모두 힘들게 집에만 계시거나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히 만들어주신 과학도서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과학도서를 통해서 과학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고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상황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모두 모여서 축하의 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PCTP 2020 올해 과학도서, 올해도 10권의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제 옆에는 이 10권의 도서를 선정해 주신 선정위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APCTP 올해 과학도서 선정위원, 여기 지금 다섯 분 중에 임영현 박사님이 안 계시고, 네, 여기 선승우 박사님이 대신 앉아 계신데, 이쪽 끝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노원우주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백두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새내기 유튜버 장동선입니다. 저 현재 궁금한 내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물리교육과의 이강영입니다. 저는 입자물리학을 이론적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현 박사님 대신에 참석하고 있는 아테이로물리센터 과학문화위원 손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과 사람들의 최진영입니다. 이제 뭐 출판시장이 불황이라는 얘기는 아마 분명히 이전에도 전전해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게 되겠지만 올해는 또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온 과학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뭐랄까 상당히 이제 어떤 애정과 좀 고마운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수많은 책들 중에 10권을 뽑아내는 게 사실 좀 되게 어려웠죠. 그런 중에 좀 각각 다른 뭐랄까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아 이런 책들이 올해는 좀 본인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조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항상 1차 추천을 갖다가 받을 때 리스트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데요. 올해 리스트를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단순히 기계적으로 필터링을 한 뒤에도 500여 권 가까이가 됐었어요. 작가랑 독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작가들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아주 땡큐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예. 아마 올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갔을 때 거의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책을 한 권 이상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 연말쯤 되면은 정말 책이 쏟아져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종수가 늘어났다면 책을 쓰신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거는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책이면 만부 정도는 네. 팔았는데 요즘은 만부 판매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은 좋은 책들, 많은 종류의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그걸 사서 읽는 사람 숫자가 오히려 네네. 줄어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책 쓰는 사람은 더 많이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읽지는 않고 대부분 땡플릭스나 땡튜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오히려 책을 이렇게 읽지 않고 다른 쪽에서 접하시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가 물론 굉장히 이제 어떤 인류 전체에 큰 손실이고 안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질 수 있는 특별히 어떤 측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기회가 된다는 면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뭐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를 사람들이 이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과학책들이 뭐 그런 종류의 과학책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게 그 전문으로서의 과학이 아니라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이제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씩 느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과학 문화가 그 넓게 퍼지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과학책을 펴낸다는 출판사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과학책이 늘어나는 건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 예전에 막 문사철 이런 쪽에 책들이 막 유행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게 어떤 교양의 기본으로서 알려지기 시작할 때 막 이제 출판사들에서 그 관련된 어려운 책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과학 어떤 도서 시장이 처한 위치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출판사들이 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알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하는 분들이 내가 과학을 좀 공부해서 적어도 여기에 과학적인 팩트나 지식은 섞어놔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책을 쓰셨다는 그런 경향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뭐 인문과 과학이 조금 인문사회, 과학, 기술 이쪽이 좀 나뉘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 구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저희가 또 심사하면서도 이 책은 과학책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이건 인문학 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건가 과학책이니까 애매했던 책들도 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도 어떤 과학의 그 인문학적인 시점을 좀 많이 봐줬던 것 같고 인문학 하시는 쪽들에서도 과학 이야기를 같이 넣고 이런 트렌드도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과학자들이 이제 인문학 이야기도 또 하고요. 네. 사실 그런 구분 자체가 이제 조금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꽤 오래 전에 어떤 세상을 설명하는 도구로서의 철학 얘기를 하면서 과학자들에 대해서 느끼는 콤플렉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툴로는 세상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내지 못하겠고 과학자들은 그걸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한 어떤 콤플렉스를 얘기를 하고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세상이 이러한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좀 절망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통합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융합되기 시작하는 게 좀 현재 출판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책 중에 10권을 골라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 사실 이제 사람들이 여럿이서 이제 책을 고른다는 게 개인적으로 좋았던 책 중에 빠져서 좀 서운한 것들도 되게 많고 나름대로 아마 이게 여기에 들어갈 정도로 좋나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진 책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나름대로 좀 예를 들어 여기에 선정하는 본인의 기준 같은 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이런 기준이 그러니까 본인 개인이 이런 책들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책들을 선정을 했다라는 기준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저는 기준을 독자로 먼저 생각을 했고요. 네. 독자들에게 꼭 읽게 해주고 싶은 책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최우선으로 뽑았고 또 하나는 매년 이렇게 도서를 선정하는 건 선정된 책의 저자를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책을 낸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은 이 책도 물론 훌륭하고 그거에 더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책을 쓸 만한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작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어떠한 이야기가 남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팩트와 데이터와 어떤 가설들, 뭐 연구 결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서 사람들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시점을 바꿔주는 그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약간 좀 다양한 시각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이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실 물리학, 과학, 생물학 뭐 이런 몇몇 분야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약간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를 좀 깰 수 있으면서 더 아우르는 그런 어떤 다양성이 또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0년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저 개인적으로는 시의 적절성 그러니까 올해 나온 책들 중에서 올해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담긴 그런 시점이 담긴 책이 무엇일까 이걸 좀 고민하면서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저 자신이 이렇게 시의성 있게 뭐를 읽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책의 내용, 그러니까 그보다는 이제 완성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을 새로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책 위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앞서 선생님들이 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뭐 독자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책을 좀 뽑으려고도 노력을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그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과학과 철학 혹은 인문학 쪽에서 접근하는 두 개의 문화가 만날 수 있는 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학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와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팩트체크를 갖다 기본으로 접근하는 책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신 것과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를 보면 아직도 뭐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서 도대체 이런 책들을 뭘로 업데이트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되게 빨리 막 세상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정보들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칼 세이건이 모르던 사실을 알고 있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책이 너무 옛날 과학책들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만 계속 팔리고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입문 단계에서 더 안 나가고 싶어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걸 업데이트할 수 있는 새 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대표하는 책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추천했던 느낌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좀 약간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너무 좀 뭐랄까 진짜 입문자를 위한 되게 좁은 시장에 좀 몰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떤 방향으로든지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저는 조금 이 시점에 사람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열 권의 책은 저자 이름 가나다 순으로 네.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강양구 기자님의 과학의 품격입니다.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기술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에세이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책에 나왔을 때는 표지에 이렇게 얼굴을 실었다는 것이 또 굉장히 충격을 던져줬었는데요. 네, 그런 이유는 아니고. 사이언스북스에서 몇 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김상욱 교수님 얼굴이 나오더니. 네. 강양구 기자님의 그 과학의 품격은 강양구 선생님께서 과학 기자로서 활동하시면서 그동안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과학 황우석 사태 때서부터 그 팩트체크 기반으로 계속 과학에 대해서 시민이 알아야 되는 방향을 소개하는 입장을 갖다가 많이 취하셨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들은 무엇일까? 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저는 이 책 내용 중에서 특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과학자로서 우리 사회가 과학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과학 분야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저한테 와닿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강양구 선생님의 이런 과학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그야말로 뭐 사회의 문제를 갖다가 과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책이 아닐까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표지에서 저 얼굴 보고 저는 매주 보는 분인데요. 왜냐하면 KBS TV 그 신박한 벙커라고 과학의 지식을 또 시민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송에서 같이 이제 과학 패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강영훈 기자님이 말하자면 책에서 하시고 계신 역할을 방송이나 유튜브를 네네. 통해서도 똑같이 하시고 계셔서 그분에 있어서는 어떤 미션이나 아젠다가 되게 일관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 나눠본 결과 많은 책을 쓰셨잖아요. 네. 올해 다른 책도 나오시고 네. 근데 본인이 가장 아끼는 책이 또 이 책이라서 네. 특히 작가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올해의 과학책을 그 수상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시각을 얻고 싶을 때 저는 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참고를 하는데요.
뭐 물론 이 저자의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이 계속 새롭게 보강되기도 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제가 믿고 보는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과학 기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조차 그것과 진짜 관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과학 기술과 시민으로서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과학의 품격 강양구 기자님의 책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지난주 개인적으로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바이러스와 함께 세상에 알려진 과학의 품격 이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가 선정한 2020 APCTP 올해의 과학 도서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쓴 책이 선정되었네요. 오랜 역사를 가진 올해의 과학 도서의 목록에 제 이름을 올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심사위원과 센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 졸저가 코로나 시대 과학의 품격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책은 전작으로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르신 통계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님의 관계과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부제로 복잡한 세상의 연결고리를 읽는 통계물리학의 경이로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2020년이라기보다는 2019년 12월에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0년으로 꼽게 된 거는 그 저희가 예. 2019년 10월부터 예. 올해 10월까지를 꼽은 건데 일단 관계의 과학은 처음에 고르면서 예전에 리뷰했던 책 중에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라는 예. 책도 있었는데 이게 그냥 두 번째 책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더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연구할 때 그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다 우리가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환원에서 네. 물리학자시기도 하지만 물리학자의 경우는 이 모든 상호관계, 원자와 원자의 관계, 분자와 분자의 관계, 물체와 물체의 운동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데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단순히 정말 원자나 분자, 물리학적 세계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똑같이 이런 관계를 통계물리학적으로 네. 적용할 수 있다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이 책 안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변화의 순간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언제 물이 고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됐다 이걸 상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요 같은 상전이라는 개념을 두고 시민운동이 네.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으로 어떤 저항운동을 할 때 어느 순간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어떠한 그 사회에서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상전이가 일어나는가 예, 예. 이러한 형태로 같은 법칙을 가져와서 연구를 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우정의 측정이라고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친한가 예. 이걸 이제 국회의원끼리 친한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사람들끼리 얼마나 친한 것도 네. 이제 그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삼각관계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어떤 복잡성의 과학 그 통계물리학 중에서도 특히 복잡성의 과학을 보는 데 있어서 만취한 사람이 어디로 걸어갈까를 네.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정리로서 예측할 수 있을까 등등 사실 물리학과 뭐 통계, 수학 이쪽에서의 법칙을 가지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와 스토리로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여줘서 정말 올해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정말 재밌게 읽었고 사람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어떠한 과학적인 그 접근 방법들이 존재하는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도구라는 게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물리학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이걸로 해석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저자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는 건 데이터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좀 더 냉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범준입니다.
저는 함께하면 달라진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전체는 구성요소 하나가 갖지 못한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요. 제가 살아있다는 특성을 제 몸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에서 볼 수 없다는 것도 함께하면 달라지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함께하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구성요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제 책의 제목을 관계의 과학이라고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또 과학의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함께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책 관계의 과학이 APCTP의 2020년 올해의 과학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책은 지난 세상 물정의 물리학에 이어서 두 번째 선정된 책인데요. 제 책 두 권 모두 다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출판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관계의 과학을 편집해 주신 조윤아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책은 남극에서 실험 물리학자 두 분이 본인들의 연구에 대해 쓴 책, 남극점에서 본 우주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김준환, 장재환이라는 두 실험 천문학자 분들이 쓰신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남극에서 그 배경복사와 블랙홀 이제 관한 관측 뭐 실험 이쪽 천문학을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 사실 저희가 아는 천문학자분들은 대체로 네. 이제 컴퓨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실험 천문학이라는 사실 좀 되게 낯선 세계에 대한 얘기이고, 남극에서 또 이제 활동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의 이제 어떤 과학을 하는 어떤 삶과 그것보다 사실 다소 어려운 광해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천문학은 사실은 이제 좋은 전파 망원경이나 혹은 망원경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분석하는 분야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측정을 하시는 분야들도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 이제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하시고 실험을 하시죠. 근데 이 남극에서 실제로 측정하면서 실험을 갖다가 진행하셨던 현장에서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연구 분야를 갖다 직접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책으로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제 과학자들이 어떤 이런 리포트와 비슷하게 본인이 연구했던 분야를 갖다가 풀어서 써주는 책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물리학 분야에서만 이렇게 또 시작된 건 아니고 뇌과학에서도 또 그런 예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실제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나오는 이런 종류의 책이 정말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 않습니까? 저런 과학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자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는 부분 중,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나가 저 사람들은 자기를 되게 좋아하고 막 되게 좀 자긍심이 있나 봐, 막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제 저런 책들이 그건 자기 일을 좋아하는 과학자에 되게 좋은 뭐랄까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주하시는 분들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뭐 네. 데이터도 멋있고요. 뭐 사파도 멋있고요. 여기 올 칼라로 또 이렇게 인쇄를 하셔갖고 네. 굉장히 뭐 멋있는 사진들이 많고 실제로 우리 최근에 측정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과학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친구들끼리 쓴 책이기도 하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는 더 아마 그 재미있게 쓰신 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현장 과학자이자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책을 쓰는 건 사실 본인에겐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아, 정말 그렇습니다. 논문 한 편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네네. 저런 책은 사실 본인의 커리어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그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의미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갖다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 책 쓰는 데 있어서 여러 시점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3인칭 시점을 쓰잖아요. 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나요? 라고
근데 조금 이제 최근 트렌드에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1인칭 시점에서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이걸 느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적어주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독자 입장에서선 이 두 가지가 약간 다르게 다가오면서 어떤 맞아요. 경우에는 이 1인칭 시점에서의 스토리가 조금 더 편하게 들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과학을 이야기하는 그 시점들이 존재한다는 네.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훌륭한 책들과 함께 올해의 과학도서로 선정이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가 책을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남극점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산꼭대기 천문대 연구실, 실험실에서는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실험과 연구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현장에서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나름의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과학도서에 선정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남극과 같이 먼 곳에서 우주의 이곳저곳을 연구하는 저희들의 이야기가 좀 더 가깝고 생생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제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만화책이 한 권 선정이 되었습니다.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 압둘라님의 그 그림. 해부학 만화니까 만화라서 쉽게 읽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쉽게 읽히고요. 까면서 보는 이란 제목에서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했듯이 맞아요. 중의적이에요. 이 안에 있는 내용 모두 다가 어쩌면 그 젊은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읽으면은 이걸 왜 썼을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패러디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에요. 네. 매 챕터가 다 유명한 애니메이션 같은 작품들의 표지를 그 오마주에서 쓴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이런 그 얻은 걸 활용했는지를 알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저자가 생물학자가 아닌데 이렇게 뭐 생물학자나 의학자가 아닌데 해부학에 관련된 책을 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모르는 걸 자기가 알아가면서 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읽는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독자들과 눈높이가 가장 잘 맞은 작품이 아닐까 싶어서 재미있고 즐겁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이 분야가 해부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소개되기가 쉽지는 않은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분야인데요. 만화로 표현해갖고 굉장히 보기 편하면서도 이게 까면서라고 하는 게 해부학 하면은 뭐 골격 이런 거 위주로 가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근육과 피부를 한 겹 내려갔을 때 근육들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놓치기 쉬운 게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 쓴 책이라 뭐 과학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걸 빼먹을 수 있는데 그 해부학자이자 많은 책의 저자가 감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잘 보완되어 있는 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형식을 가진 책들이 선정 과정에서는 사실 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 내용의 밀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 앞으로 이런 걸 심사할 때 그런 걸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이제 출판 시장이 가야 할 그리고 과학책의 미래가 가야 될 부분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는 눈높이를 아이들까지 맞춰서 만화의 형태로 나오는 콘텐츠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로 돌아가게 되면 그 한국에도 출판문화진흥원인가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진흥원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원래 만화책이 만화라는 카테고리가 출판 쪽에 갔어야 되나 하다가 출판계에서 아 만화는 책이 아니야 안 받아줘서 사실 콘텐츠 쪽으로 갔대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웹툰이나 전 세계 시장의 콘텐츠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만화의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책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만화도 책으로 인정을 해서 가져왔다면 조금 더 팽창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 APCTP에서 저희가 만화도 과학 안에 꼭 매년 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또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책들이 사실 출판 시장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현상이 있으면서 반대로 사실 유튜버들이 꼭 꿈꾸고 있는 게 나도 책 한번 내볼래 이래가지고 콘텐츠 과학 분야에서도 책을 또 많이 내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선순환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만
가는 어떤 그게 아니라 유튜버들이 책도 내고 이 책들이 또 유튜브에서 소개가 되고 이런 맞습니다. 관계들도 조금 더 평창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쉽게 탈락됐던 책들 중에도 사실 유튜버들이 썼던 과학책들도 몇 권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앞으로 조금 더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선순환 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콘텐츠를 새롭게 또 발굴해내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좋은 책을 갖다가 소개하기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어떤 건 도서고 어떤 거는 컨텐츠다라고 하는 구분이 이제 완전히 의미가 없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를 그린 압듈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맛이 갔다고 볼 수도 있는 제 책이 이렇게 APCTP 올해의 과학도서에 들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이 수많은 책들과 이 책을 써주신 저자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적으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책을 쓸지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할지 저도 알 수 없지만 과학을 동경하는 예체능인으로서 정진 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책은 전국선사박물관의 이한용 관장님이 쓰신 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 라는 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고고학 관련 타이틀인데요. 네. 그 부제가 전국선사박물관장이 알려주는 인류 진화의 34가지 흥미로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연재했던 내용을 묶어서 이제 펴낸 책이긴 하고요. 이 저자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마침 제가 이제 들고 있는 두 권 다가 이제 신규 작가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전국선사박물관장은 30년 전에 전국에 있는 고고학 유적지를 발굴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축제도 자기가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고 박물관 건립에 참여해서 학예실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박물관장이 되신 분이에요. 제게는 롤모델 같은 분이시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십 년간 해왔던 고고학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어서 쓴 책이긴 한데요. 그게 연구자가 그 어려운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기보단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고 쉽게 펼쳐낸 책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도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책이 더 기대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보고선 읽고 싶어진 책이에요. 바로 펼쳐보자마자. 이게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 사실 사피엔스라는 주제가 또 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는 여러 시점에서 이 부분을 다뤄주는 또 국내 작가와 박물관장 입장에서도 이 주제를 다뤄주는 것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고고학 유적지에서 일하고 있는 분답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주먹도끼를 포함한 유물에 기반해서의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라도 훨씬 더 아마 그 생생한 그 에피소드들 단위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책을 다 읽고 그 박물관에 가봐도 되겠네요. 물론 가보셔야 되고 네네네. 거기서 하는 그 구석기 축제라는 재미있는 축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직접 그 거기에 그래서 발견된 주먹도끼처럼 현장에서 직접 주먹도끼를 만들고 네. 그걸 이용해서 네. 현장에서 고기의 가죽도 벗기고 고기를 잘라서 바베큐해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내가 구석기인이 돼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축제 때도 그렇고 뭐 코로나만 아니라면 평상시에도 정기적인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서 꼭 읽어본 다음에 가보셔야 될 박물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박물관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소문이 난 박물관이죠. 이분이 석기로 돌도끼 같은 걸로 뗏목 만드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좀 충격적으로 굉장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자는 바로 그런 작업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위해서 확보한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새로 다시 발급받아서 직접 관장님이 운전하는 버스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분이어서 아마 그냥 이론적인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매년 고고학 발굴도 하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그런 걸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이시기도 하죠. 엄청난 열정이시네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정된 책들을 가지고 저희 내년 1년 동안
강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해외과학부서 강연을 갖다 하지. 그때 이제 만나 뵙게 될 텐데 기대가 된. 제 욕심에는 바로 그 주목도끼를 만드는 과정을 그 강연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켜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이게 그냥 굴러다니는 짱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선사박물관장 이현우입니다. 먼저 저의 책 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를 우리의 과학도서로 선정해 주신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관계자분들과 특히 심사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제가 일하고 있는 전국 선사박물관은 인류의 진화와 선사문화의 이해를 통한 인류 보편적 가치의 구현이라는 설립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경기 도립박물관입니다. 사실 인류의 진화와 구석기 문화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박물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 저희 박물관에 찾아오신 관람객들에게 그 너무나 어려운 주제잖아요. 인류의 진화라고 하는 큰 그 이론과 그리고 구석기 시대, 특히 주먹도끼 같은 석기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름 쉽게 써간다고 썼는데 사실은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박물관의 활동들을 일반 대중과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고고학 분야를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연결된 분야와 같이 잘 협업해서 그 박물관을 한번 잘 운영해보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 사실 큰 선물이죠. 올해 과학도서라고 하니 큰 선물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곳 멀리 경기도 연천 땅까지 찾아오시는 방문한 관람객분들한테도 좋은 그런 저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소재? 우리 방문관 널리 알리는 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책은 정인경 선생님의 모든 이해 과학사 강의입니다. 사실 과학사 책 굉장히 많고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이 책이 제가 얇은 걸로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두껍지 않은 것에 비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어떤 뭐랄까 이 타임라인의 길이와 공간의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학사 책이라고 하면 뭐 앞에 이제 대충 뭐 별 보고 이런 얘기 다루다가 서양 근대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루거나 이제 어떤 공간의 측면에서도 뭐 이렇게 주로 약간 서양의 좀 위주로 다루게 되는데 이 책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류의 시작부터 해서 동서양을 모두 다 다루고 있는 되게 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이제 아주 세세한 어떤 얘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19세기에 무슨 누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가 어디에 됐고 무슨 물리학계 그 당시에 누구누구가 무슨 논쟁을 했고 이런 식의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과학이 인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은 어떤 발견의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발견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런 어떤 인간의 지적 활동 전반에 대한 관점들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좀 굉장히 무시되어 왔던 과학사에서 그런 이제 구석구석에다가 좀 골고루 빛을 주는 그런 종류의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과학책 뭐 읽어야 돼라고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작년 내내 추천을 해줬어요. 친구들한테. 아, 이 책 되게 괜찮아. 이걸 보고서는 재밌어 보이는 부분을 이제 골라서 그 다음에 읽어도 되고, 재밌어 보이는 사람 얘기로 가도 되고, 또 하나 되게 이제 올해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좀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페미니즘이나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정경 선생님이 갖고 있는 관점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꼭 이제 뭐 남자랑 여자랑 대결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적인 시점 혹은 여성적인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되게 특이한 뭐랄까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까지 나왔던 정말 수많은 과학서 책들과 이것을 좀 확연하게 다른 책으로 느끼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했고 다행히 다른 분들 보신 분들도 다 되게 좋아하셔서 10권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미래를 보거나 앞을 보면은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진짜 더듬더듬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근데 막상 뒤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구나, 이렇게 길을 찾아갔구나라는 걸 더 볼 수가 있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앞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뒤돌아보면서 이런 과학사를 한번 돌이켜보는 게 또 굉장히 좋은 연습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과학사라고 이름이 붙은 책들이 다 목적이 사실은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은 어떤 특정 기술을 되게 잘 설명하기 맞아요. 위해서 이 역사를 쭉 훑어보는 것도 있고 어떤 책은 과학사 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스토리, 네. 사람들의 얘기들을 보여주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책인 경우도 있는데 이 책은 사실 과학책, 과학사지만 사실 과학인문학 책에 조금 가깝고 네. 어떤 이제 역사나 문화를 되게 폭넓게 다루고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혹은 지적인 활동으로서의 과학의 역할에 대해 다루는 책이어서 정말 완전 일반 대중 처음으로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모든 일 과학사 강의가 올해의 도서로 선정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영화 비커밍 제인이 생각이 났어요. 작가로 성장하고 되어가는 그런 제인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과학 저술가로서 늦지만 천천하게 천천히 작가가 되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뉴턴의 무중한 세계가 처음 나왔을 때 낙동강 오리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그 과학책도 아니고 인문학책도 아닌 그렇게 어디 속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 제가 쓰는 그 인문학 같은 과학책이 이제 주목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에 무척 기뻤습니다. 과학책은 사실 과학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학의 발견이라든지 과학의 성취 그리고 이제 과학의 정확성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과학보다는 인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언어로 인간,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글쓰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내년에 나올 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응집물질 물리를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야심을 담은 물질의 물리학 한정훈 선생님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이 책의 화려함에 눈이 멀 뻔했는데 홀로그램을 전면에 내서 네. 엄청 표지가 멋있어요. 네. 네, 한정훈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고요. 응집물질 물리학 이론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동안 물리학 책 하면은 상대성 이론과 뭐 우주와 뭐 그런 것만 나오는 것에 불만을 품으신 건 아니시겠지만 네.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다루는 분야 중에 분야의 대부분은 사실 물질을 다루는 게 그렇죠.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많은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이 실제로 소개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데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제 전공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신 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지식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얘기를 하려면은 뭔가 기본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원리하고 개념만 얘기하다 끝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우주로 나가고 뭐 가속계에서 나오는 입자들 그것도 그냥 개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작 물리학 그러니까 이 물질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 주변에 이런 거를 얘기할 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드문 책이고 네.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
2년 전인가요? 그 위상물질이라는 분야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물리학상을 받은 사울러스 교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한정훈 교수님이. 그래서 그 위상물질이라는 분야까지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물성에 대한 물리학에 굉장히 여러 첨단적인 분야까지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체 이론 물리학자가 이렇게 또 교양 서적을 갖다가 써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근데 굉장히 좀 귀한 책이 나온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귀한 정도가 아니라 그 국제적으로도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번역을 해서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만한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고체 물리가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게 이제까지 소개가 안 된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분야는 절대 아닌데 이 한정훈 선생님이 사실은 되게 친절하게 글을 쓰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것하고 쉽다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과학에 대해 관심이 있는 성인들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신 책이고 그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교양 과학서들을 읽을 독자들이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어떤 입문책들이 팔렸다면 이젠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기대 하에 쓰여진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선정 올해 과학 책들의 트렌드를 얘기할 때 과학 분야와 다른 분야의 융합을 이제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맡은 책들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닥치고 과학에 가까운 정말로 물리학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물질의 성질들이 어떤 물리학 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뭐 그 밖에도 이제 어떤 다양한 일들이 물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인데 어쨌든 물리학 그 자체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별로 읽기 굉장히 읽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물리학 지식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으면은 딱 그 원하시는 바로 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정훈 교수님을 실제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 왠지 이렇게 좀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딱 보고서 읽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선생님 모습을 한번 보고서 읽으면 그런 분이야말로 이런 걸 넣을 일이 아니라 사진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진을 넣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한정훈입니다. 이번 아태의 이론물리연구소에서 선정한 올해의 과학책 10권 중에 제 책 물질의 물리학이 포함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선 선정 과정에 참여하신 백두성 관장님, 이명현 박사님, 장동선 박사님, 최진영 대표님, 그리고 이강현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아태의 이론물리연구소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1997년부터 2년간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곳입니다. 저한테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그때부터 비롯된 인연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또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물리학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동시에 물리학을 다루는 대중과학 서적의 수준도 엄청나게 발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흐름에 제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물리학 분야의 대중서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물질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주나 소립자가 아닌 평범한 물질 이야기를 다룬 책으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책을 쓴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물리학 이야기만 책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인연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발되고 새로운 물리학 발전으로 이어지는지 하는 점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테 이론 물리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던 1998년에 아테에서 주관한 국제학회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연사로 왔던 버클리 대학의 담하일리 교수가 제 연구 결과를 듣고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그 다음 해 1999년 여름에는 버클리 대학 연구원으로 또 갈 수가 있었고 거기서 만난 분이 바로 제 책에서 다룬 그래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 출판을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떤 멋진 새로운 인연이 맺어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책 출판을 맡아주신 김영사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편집장 이승환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가 1년간 고등과학원에서 발행했던 과학 웹진 호라이즌에 연재했던 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대중문화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호라이즌과 아테의 크로스로드가 마치 쌍두마차처럼 앞장서는 그런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책은 앤 드류안의 코스모스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이 코스모스란 제목이 안 붙을 수도 없었겠지만, 이 제목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약간 옛날에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혀 다른 책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칼 세이건의 와이프였던 앤 드류안이라는 굉장히 좀 훌륭한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새로 써서 낸 책입니다. 충격적으로 훌륭한 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 혹은 제가 이제 뭐 봐 요새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본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약간 이제 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억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른 책인데 그런 이제 오해에도 불구하고 되게 훌륭한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업데이트 얘기했었잖아요. 제일 좀 염두에 뒀던 게 이 책이랑 조금 있다가 이제 장궁선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그 책인데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매우 훌륭한 책이지만 그 책이 나오던 당시에 갖고 있지 않았던 문제들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학적인 지식들이 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뭐 생명 다양성 개념을 소개한 과학자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책에는 그런 분들의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떤 논의들이나 그런 분들의 성과가 우리의 앞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행성 탐사선을 보낼 때 왜 중력 도움을 이용해서 보내는데 그런 기법을 발견한 분들 칼 세이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앤 드류안의 코스모스에는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는 과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굉장히 그 큰 좀 변화의 시각을 갖게 해주는 책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커뮤니케이터로서 칼 세이건과 앤 드류안의 비교를 해보면 칼 세이건은 물론 훌륭한 커뮤니케이터인데 앤 드류안이 가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정서적이고 따뜻하고 좀 통합적인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 시각이 되게 좀 좋았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여성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책 중에 한 권으로 선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항상 제일 많이 읽히는 과학책 뭐야? 그럼 몇십 년 동안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뭐 등등 몇몇 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책들이 너무 좋은 책이지만 좀 업데이트가 돼서 사실 넥스트로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책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또 좀 있어서 네. 특히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새로운 버전의 코스모스를 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의 뒤를 이을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표현은 과학, 특히 천문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저자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홍보 문구다. 코스모스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적자는 책이 그렇게 선전되었겠지만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부를 만했다고 기억에 남는 책은 드물다.
그저 글솜씨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과학책을 덜어 번역해온 나의 소견으로는 과학이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알아낸 경위와 과제를 이야기하되 그것을 인간 문명과 문화의 맥락에서 볼 줄 아는 역사적 시각, 그리고 동료 인간으로서 끝내 인류에게 희망을 품는 비판적 낙천주의가 코스모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흉내로 쉽게 지어낼 수 없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엔트로얀의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은 그 시각과 태도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과연 코스모스의 후속작이다. 천문학에서 뇌과학까지 과학의 여러 분야는 물론이고 인류학, 종교, 문학을 넘나드는 이야기에서 살아있는 드루얀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은 번역자로서도 충만한 체험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두 권이 남았는데요. 엘리 코페르미 모든 것을 알았던 마지막 사람이라는 책이 예, 이 책은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의 평전입니다. 엔리코 페르미는 20세기에 20세기에 이제 물리학자 하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저 위에 있고 그 밑에 이름이 오를 만한 사람들이 이제 한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속하는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페르미는 그 중에서 특히 원자 핵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겨가지고 흔히 뭐 핵 시대의 아버지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책은 굉장히 훌륭한 물리학자의 그 많은 업적과 뭐 그다음에 그 시대에 많은 것을 보여주는 좋은 책이기도 한데요. 아까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에서 이제 역사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평전을 읽는다는 것은 이 과학자 자체를 읽는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읽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는 역사에서 주제를 담은 과학책인 거고 이 책이야말로 진짜로 역사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이제 과학자의 평전이라는 면에서 주목을 했고 우리 심사위원들이 이제 심사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학자들의 평전이라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은 다 평전이 유명하지 않은 과학자들도 다 평전이 하나씩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우리나라도 물론 평전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학자들의 평전은 별로 없어요. 아인슈타인만 이만큼 있고 다른 과학자들 평전이 간혹 나오는데 깨끗이 잊혀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펜하이머 같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평전조차도 전혀 팔리지 않다가 TV 프로에서 누가 이렇게 들고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근데 요 2, 3년 사이에 과학자들의 평전이 중요할 만한 평전이 몇 권이 지금 발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학자들의 평전이 나오는 것을 많이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장려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선정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나요? 핵물리학이라고 하나요? 예, 페르미가 1954년에 서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입자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이죠. 사실 네네. 그러니까 핵물리학을 하신 분이죠.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원자로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업적이 이제 중요한 업적이니까. 그리고 원자핵이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뭐 처음으로 보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주로 핵물리학에 중요한 업적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모든 것을 알았던 마지막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네. 모든 것은 이제 물리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비슷한 제목이 역사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 뭐, 토마스 영의 이란 사람에 대해서도 이 제목으로 아마 책이 나왔던 건지 뭐 그렇게 불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마스 영은 진짜로 모든 것입니다. 뭐 상형문자도 해독을 했고 의사이면서 물리학의 중요한 업적도 남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에, 더구나 페르미는 물리학 외에는 아무거에도 관심도 별로 없고 콘서트를 가자고 해서 콘서트 데려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뭐 그런 전형적인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은 물리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나 또 물리학자들은 아니 물리학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거지 뭘 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물리학자들이 everything이라고 하면은 심지어는 뭐 사랑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과학자가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회에서의 그 어떤 시대를 타고났느냐, 그 시대에서 어떻게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발견이나 발명이 또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그 과학자의 삶과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읽는 수학 공식이나 원리는 다 만들어져서 발견한 그렇죠. 그걸 마치 나중에 다 정리해 놓은 건데 네. 사실 그 과학자의 삶 안에서 그 공식이나 발견을 하기까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도 따와야 되고 내가 어디 대학교에서 정말 실험을 할 수 있는 랩도 꾸려야 되고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잘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인슈타인 정리 말씀하셨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받았던 게 상대성 이론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쵸. 그 당대에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해서 다른 이제 업적으로 받았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삶 안에서는 그 발견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 발견이 사회적으로 쓰이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들과 실패들의 스토리 그리고 뭐 성공의 스토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이제 나중에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다양한 과학자가 어떤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과학의 발견이 그리고 사회가 이 과학자의 발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그 삶의 이야기에 녹아있어서 저는 꼭 그 부분까지 같이 보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한 표 네, 같이 올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같이 봐야 될 책이 한 건 더 있긴 한데요. 2년 전이었나요? 이강윤 교수님이 쓰셨던 스핀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장동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 시대적으로 이 인물을 만나서 이 연구를 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읽히는 굉장히 좋은 책 중에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제가 좀 읽고 올해의 과학도서로 1년 전이죠. 올해의 과학도서로 선정되었던 스핀이라고 하는 책도 함께 읽어보시면 양자역학이 발전해 나갔던 역사 거기에도 물론 페르미가 나오고요. 그 과정에서 아깝게 이름을 못 올린 사람들의 역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읽으면은 어떻게 보면 종으로 읽고 횡으로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거대과학인 요즘의 현대과학에서는 정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예산이 없으면 실험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라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맞아요. 여기에 연구비를 투입하는 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라도 그 사실 특별하게 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과학자가 되거나 되려는 사람들 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분야의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학문이에요. 사람들이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생물학이건 물리학은 더하고 엄청난 그래서 정부가 아니면 뭐 또는 정말 대기업이 아니면 투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정말 기업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100억을 투자하면은 또는 뭐 100개의 분야의 연구를 하게 하면 기초과학은 더더욱 그 중에 하나도 사실은 정말 쓸모있어서 돈을 벌게 하는 뭔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거는 다 낭비한 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많지만 사실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 것이 과학의 발견이라서 그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투자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같이 인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과학자 페르미의 이야기를 제가 번역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올해의 과학도서로 선정되어 더 큰 영광입니다. 선정해주신 아태 이론 물리센터와 선정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김영서에도 감사합니다. 물리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한 번은 들어보았을 이름인 페르미가 어쩐 일인지 개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학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페르미의 이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페르미가 어떤 사람이지? 궁금해. 이런 생각으로 찾아볼 만한 책이 거의 없었죠. 이렇게 빈틈을 채웠다는 것이 번역자로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페르미가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슈어츠는 미국과 유럽에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다 찾아내고 페르미의 유족, 제자, 지인들과 인터뷰를 했고 학문적 업적을 벗어나면 희미하게 가려져 있던 페르미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려놓았습니다. 사실들로 가득 찬 책이고 분량도 짧지는 않습니다. 단숨에 읽기는 어렵지만요. 네, 물론 번역도 단숨에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번역하는 오랜 시간 동안
페르미와 함께 호흡한 일은 힘겹지만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 책을 올해의 과학도서로 선정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 책이 더 많은 독자를 만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네, 10권 중에 마지막 책,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네. 책을 환경, 정확히 말하면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책이죠. 그것을 좀 더 넘어선다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권의 책 중에 마지막이고요. 사실 이 책이 이제 10권의 한 권으로 선정됐는데 치열한 마지막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 더더욱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느껴요. 자, 2050, 2050년 거주불능지구라고 했어요.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자극적인 제목이죠.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가 지금 지구상의 생명체로 살고 있고 이 인류가 이제 지능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의 온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태양으로 다가가서 금성 정도라고 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멀어져서 화성 정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운이 엄청나게 좋게 아주 기적적인 확률로 조그만 확률에서 우리는 살만한 온도에 살만한 환경에 살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림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지구의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인류가 살 수가 없는 행성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데 뭐 뒤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재난은 닥쳐왔고 미래는 결정되었다. 저는 이 책이 올해 좀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시대에 다른 해였다면 그냥 다 잘 살고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다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 올해 많은 코로나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들 대체 인류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고민들을 다들 잠깐이라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요. 코로나19가 그냥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환경 파괴와 기후 온난화와 그 지구 기후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들이 없어지고 있고 정글이 없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원래는 야생동물들만 있을 만한 그런 곳까지 침투를 한 거고 그렇죠. 그곳에서 야생동물들하고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면서 원래 인간에게 오지 않았을 바이러스가 처음 생겨났다는 가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지구상에서의 어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이런 바이러스와 큰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 안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짚어주고 있습니다. 폭염. 우리가 사실 거의 매년 듣는 것 같아요. 네. 역대급 최고의 폭염.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거 산불. 우리가 그렇죠. 정말 산불 이야기, 미세먼지 포함해서 공기오염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9장에는 질병의 전파, 더욱 건강하고 더욱 강하고 빨라진 바이러스라는 챕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과학자들은 지구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100만 종 이상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그 이야기는 100만 종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갑자기 퍼져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몇 사람 때문에 계속 우리 인구, 그러니까 인류 전체에게 퍼지는 바이러스의 시나리오가 몇 년마다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폭염, 산불, 뭐 가뭄, 기후변화, 공기,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지구가 더 이상 거주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적어주고 있고요. 네. 이것이 단순히 과학의 영역에 남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나리오가 일어나면 우리 지금 서민들 살기 어렵고 정말 소상공인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책에서도 적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 경제 붕괴로 가고 있고 여기서 경제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분쟁으로 또 이루어지게 되고 전쟁까지 갈 수도 있고 정말 폭동으로 갈 수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전체 지구가 어떻게 붕괴할 수 있는지 시스템의 붕괴 이 시나리오를 적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정말 이렇게 가지 않을지는 모르는 거지만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황은 심각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우리가 살 행성을 선택할 수 없다. 우리 중 누구도 지구 외에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정말 명심해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우리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삶 속에 많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되게 불편한 이야기지만 읽어본다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올해 과학책으로 선정되는 데 특히 또 의미가 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한 세대가 지나면 또 어떻게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지긴 하네요.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온난화나 기후변화 관련돼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과학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길 거고 이렇게 생길 거고 이런 데이터들 이제 지금 당장 그러니까 최근에 좀 나온 책들 중에 가장 최근에 데이터들로 업데이트가 된 그런 책인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중요한 책이 아닐까 싶고 사실 그 우리 되게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에서 많이 팔린 책인데 사람들이 다 이 책을 읽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말하자면 과학 커뮤니티 과학계나 이제 과학책을 읽는 사람들 대해서도 뭔가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책 띠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 세대의 침묵의 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 표현 사실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침묵의 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갖는 어떤 그 양가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묵의 봄이 주었던 어떤 긍정적인 역할과 이 시점에서 또 비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읽고 논의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0년의 과학책을 뽑을 때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코로나에 관련된 책이 한 권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요. 관련된 책을 고르라 보기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생긴 핫 이슈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급하게 낸 책들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2021년에 나오는 책들 중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책들 중에 정말 좋은 책이 선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냄비 속 개구리 얘기 있잖아요. 끓는 물이 아니라 그냥 보통 상온의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못 느끼다가 죽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바로 이 거주불능 지구에서처럼의 현재의 기후 위기를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내가 불타 죽는 게 아니니까 못 느끼고 있어서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의 경고가 사실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 또 느끼는 게요. 우리 세대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나 하나까지 어떻게 잘 못 사냐?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까지는 좀 잘 살아보자.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불편하더라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더 숨쉬기 어렵고 더 살기 어렵고 병이 만연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조금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 책에 나온 이게 다 맞지도 않고 현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극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10권의 책을 모두 소개를 드렸고요. 끝내기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책은 개인적으로 조금 되게 아쉽다. 못 들어가서. 들어오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놓고 온 게 없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여러 권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기율표를 읽는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뉴턴, 굉장히 신기한 뉴턴의 아틀리에 이것도 네. 한국 출판문화상에 올라갔죠. 네. 아름다운 책 네. 그리고 신기한 편집의 책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이런 책도 있었죠. 그 책도 있고 그러니까 뉴턴 아틀리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저는 사물궁이라고 원래 네네네. 유튜버가 쓴 책인데 굉장히 맞아요. 눈높이를 맞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봤던 짧은 짤들을 책으로도 볼 수 있는 책이라서 그 책도 좋았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최종 올라갔던 책들 중에 좋은 책도 많죠. 빌 브라이슨의 그 바디, 내 몸 이런 책도 있고. 그렇죠. 정확히 제목이 뭐였죠? 바디, 내 몸 사용 설명서. 내 몸 설명서. 내 몸 설명서. 그러니까 네. 빌 브라이슨은 그 모든 것에 그 맞아요. 거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쓰기도 했던 작가죠. 그 책도 마지막까지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흥미로운 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은 너무 네. 정말 많아요. 아, 저도 생각났네요. 그 관찰과 표현의 역사, 과학사. 김명호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김명호 선생님이 쓰셨던. 저도 그 책 네. 생각났네요. 뭐 그 마찬가지로 그래픽 노블 혹은 만화책 형식으로 쓰여지면서도 굉장히 밀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특히 이제 뭐 그 관측 그걸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짧은 시기에 해당하는 과학사지만 굉장히 밀도 있게 다뤘던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책은 그 공학자의 세상 보는 눈이라고 그 사실 저희가 보통 자연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책을 내는데 공학 그러니까 유만선 박사님이 쓰신 공학도로서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인도, 갑자기 시간여행을 해서 과거로 가면 우리는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 책을 보면 아, 그래도 공학도는 좀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물의 원리나 그런 것들에 관한 인문학 책,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책에 좀 제가 느꼈을 때 되게 좋다고 생각한 점은 편집자가 이쪽 분야를 전혀 모르는 편집자가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책을 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되게 좀 성실하고 좋은 저자와 성실하고 좋은 편집자가 만들어낸 책이구나라는 게 좀 되게 좋았고 또 이게 사실 저희가 보통 다루고 있는 책하고 약간 나이대가 안 맞긴 하는데 나의 과학자들이라고 이주 선생님이 쓰신 그러니까 여성 과학자들과 어린 시절에 이주 선생님이 맺었던 어떤 특별한 관계들 같은 걸 약간 그림책처럼 네 그리신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들도 이제 말하자면 여자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 어린이들한테 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어서 예쁜 책 네, 책 예쁘고 네네 그 책도 들어갔으면 했지만 사실 이제 아무래도 성인 독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실 제가 추천했던 책이기도 하고 제가 감수를 해서 강하게 밀지 못했던 책이 화석이 되고 싶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이해할 때의 방법들 중에 하나는 밖에서 관찰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그 대상이 되어보기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의미에서는 내가 어떤 곳에 가면은 어떻게 화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선택해본다는 식의 전개 방식이 좀 일본책스럽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 대상을 아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책이어서 아쉬웠지만 뭐 다른 더 좋은 책들이 선정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동선 박사님 뇌과학 이야기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뇌과학 책들 많이 밀고 싶었는데 매년 그 조금 밀리는 게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이슈가 되기도 하고 좋았던 책들 중에 하나가 송민혁의 뇌과학 이야기. 네. 그러니까 송민혁의 뇌과학 연구소의 후속작이죠. 네. 그리고 원래 어떤 제목으로 나왔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뇌 따위는 없어라는 네. 책으로 나갔다가 약간 좀 오해를 받고 아쉬움이 조금 남았던 책인데 이 책도 네 그 좀 아쉽게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좋았던 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라왔던 게 브로카의 뇌라고 칼 세이건이 쓴 책이죠. 네. 그래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만 쓴 게 아니라 이제 언어와 뇌에 대해서도 썼던 브로카의 뇌라는 책이 또 올라왔었는데 아쉽게 탈락해서 결과적으로 뇌과학 책들은 빠졌네요. 내년에 한번 쓰시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아쉬웠던 타이틀까지 박사님은 없으신가요? 다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태양계가 200쪽의 책이라면이라는 약간 김한배 교수님. 네, 약간 네. 충격적인 책이. 책의 많은 페이지를 백지로 이렇게 놔둬도 책이 되다니. 사실은 그 백지라는 그 많은 공간을 직접 느끼라고 만든 책인데. 맞아요. 예. 굉장히 파격적인 그 편집의 책이었는데, 글쎄, 역시 또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기도 해서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트이로물리센터에서 하는 행사 중에 소백산 천문대 워크숍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소백산 천문대 올라가는 길을 보면은 정말 그 중령 휴게소
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양계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길을 따라서 그 사이사이에 정말 행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금성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식의 구성이 참 재미있는 책이고 다른 좋은 그 출판 문화상의 후보로 올라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쉬웠던 타이틀까지 저희는 이 열 권의 책들과 주변의 얘기들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1년 동안 이 책들에 대한 강의들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강의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